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전국에 3천여 명의 목사와 장로가 참석하는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한국교회에 대한 뼈저린 회개 기도와 함께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송주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최대 개신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는 1964년부터 해마다 목사장로 기도회를 열어오고 있습니다. 1959년 통합 측과 분립된 예장합동은 1960년 4.19 민주혁명,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등 교회와 사회적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를 신앙의 힘으로 극복하기 위해 교단 차원의 기도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제55회 목사 장로 기도회는 첫 번째 기도회를 비롯해 모두 17차례 기도회가 열렸던 충현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올해 기도회는 정의와 믿음을 상실한 채 탐욕의 노예가 돼버린 한국교회의 현실을 개탄하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예장 합동 전계현 총회장은 개회 예배에서 한국교회는 정의가 없고 믿음이 없이 탐욕의 노예가 돼버린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절망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봐야 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내가 정의입니다. 내가 법입니다. 내가 옳은 겁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예장 합동 제55회 목사 장로 기도회에는 전국에서 3천여 명의 목사, 장로들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한국교회의 갱신과 총신대 문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특별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주여, 바로 지금 이때가 말씀으로 돌아갈 때이며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와 총회가 개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기도하면 산다는 이 확신 속에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미스바의 성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일까지 계속되는 기도회에서는 세헤덴교회 소광성 목사와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 총신대 라영환 교수 등이 강사로 나서 건강한 교회와 부흥하는 목회, 소통하는 목회에 관한 노하우를 나눴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